그리면 지금 알 수 있는 거를 그리면 뭐냐면 이 그림이 좀 웃겨지지만 여기가 4,0을 지난 직선이에요. 기울기는 m은 양이니까 기울기는 음인 거잖아. 음이야. 근데 참 교묘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렇게 이렇게 됐대 쳐. 근데 얘 길이가 같은 x축에 의해 이등분 되니까 몰라 이렇게 되나 이게. C인가? O, A, B, C. 길이 같대요. 그럴 때 M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 외에는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죠. 왜냐면 좀 막 그냥 갈게. 이 길이를 A라 둘게요. 이 길이는 2A제. 이 길이는 얼마? 4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A가 나오죠. 근데 사실 A를 안 구해도 되는데 열심히 A 구하고 있어요. 그럼 A는 이렇게 하면 4A제곱 더하기 A제곱은 얼마? 16. A제곱은 5분의 16. A는 루트 5분의 4예요. 이게 루트 5분의 4. 얘가 루트 5분의 8. 실제 문제는 뭐겠냐. 아우, 왜 이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5분의 8이다 해서 구하라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리.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 구하니까 저기는 거리니까 D는 루트 1 더하기 M제곱분의 4가 루트 5분의 8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 약분하면 2잖아. 2, 4, 1 플러스 M제곱은 약분하면 5고요. M제곱은 4분의 1인가? 양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 왜 없냐면, 자, 봐요. 이거의 기울기는 음이니까 요거에 대하여 탄젠트가 뭔데? 2잖아. 그럼 여기 각에 대한 탄젠트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요. 기울기 어떻게 보여 여기서? m분의 마이너스 1이 기울기인데 마이너스 2라면 m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하고 될 문제.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에 대한 탄젠트가 기울기였잖아요. 기울기가 탄젠세타더라.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구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더라는 거 알면 요 각에 대한 탄젠트 이 부분이 고 A도 구할 필요 없잖아. 2. 그래서 뭐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대 M은 2분의 1. 아마 출제자는 요거를 노렸을 거고요. 그래서 요 길이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다를 풀었는데 우리는 중딩기야. 그 다음 중3 때는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거 알고 풀면 그냥 금방 된다. 됐죠? 이런 게 이제 사람마다 푸는 방식이 다르니까 친구끼리 서로 니 이래 풀다 저래 풀다 입에서 뭐 나오더만 공신인가 니 이래 푸는 거 인수분해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러면서 그게 필요한 게 이쪽 단원이에요.